안녕하세요. 새돌 캠핑입니다. 제가 20년 9월에 갤러퍼 2 LPG, 지금 이름 새돌이를 제가 데려왔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 1년 반 정도가 가까이 돼가는데 그동안 캠핑카로 제가 조금씩 이렇게 꾸려왔던 과정들을 오늘 담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은 제가 원래 갤러퍼 1, 조금 파스텔 톤의 예쁜 차량을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20년 겨울부터 계절 관리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래된 5등급 디젤 차량은 4개월 동안 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물론 평일엔 탈 수 있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갤러퍼 2 LPG 모델을 찾았는데 제가 원하던 색상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었는데 뭔가 제가 원했던 차는 아니었지만 이 차를 왠지 보러 가야 되겠다. 왠지 내 거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차 가격도 좀 쌌고요. 그래서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처음에 차를 데려왔을 때 목공하셨던 분이셔서 이렇게 차 밑에 차박을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짐도 꽤나 잘 들어갔고요. 이렇게 두 명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스텔스 차박으로 차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고 싶은 게 컸기 때문에 좌식 모드를 하기 위해서 김해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김해 한 업체에서 요렇게 예쁘게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열 시트는 없어졌지만 실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핸들, 이게 이 핸들도 물론 예쁘지만 예쁜 핸들을 만들고 싶어서 갤러퍼 카페에서 예쁘게 만드신 이렇게 가운데 꽃도 하나 박혀 있습니다. 실제 꽃이고요. 이렇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트도 처음에 원래 가죽이 다 해줬었어요. 근데 이것도 커버만 시트를 통으로 바꾼 게 아니라 커버만 되게 저렴하게 1, 2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요렇게 우드 혼으로 새로 구매를 해서 달았습니다. 근데 뭔가 심심해서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죠. SSADOL 싸돌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싸돌이를 타면 항상 여기를 만져줍니다. 뭔가 그 반려견 만져주듯이 반려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식사할 수 있게 테이블도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블랙이었는데 도색을 했습니다. 화이트로. 제가 안보현님이 이렇게 파라솔을 꽂은 걸 보고 너무 멋있다. 이걸 너무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하려면 거의 몇십만 원이 들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름대로 혼자 찾아본 게 이 폴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케이블 타이로 루프에 겁니다. 나름 또 요거랑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색상이 좀 실패였던 것 같아요. 뭔가 진흙밭에 꽂아놓은 파라솔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뒤로는 이렇게 예쁜 노란색 파라솔을 샀습니다. 이 노란색 파라솔이 가져오는 파장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싸돌이 색깔이 됐습니다. 이 파라솔의 색깔을 맞춘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걷지도 하고 다녔고요. 나름 날아가지 않고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이렇게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칼도 넣고요, 가위도 넣고요, 과도도 넣고요.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스턴트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수납함도 해서 보통 위로 차가 열리는 차들이 있지만 갤러퍼는 또 옆으로 열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꽤나 수납을 할 수 있게 캠핑하면서 밖에서 스탠딩으로 먹을 수 있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너무 오래된 엠보싱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쳐져서 자꾸 머리가 닿더라고요. 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확장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디자인도 좋고 센치도 그때 만들어주신 사장님 말씀으로 한 5cm 정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높아져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에 이제 앵두 전구도 이렇게 박아주고요. 이 틈새 아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이쪽이 우드로 제가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다이소에서 부직포 사다가 붙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우드 같은 느낌.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전구, 크리스마스 전구. 이거 지금 완전 품절이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이고요. 자, 그리고 창문도 이 버스 창문을 여닫이 창문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창문 열 때 이렇게 키 온을 돌리지 않아도 환기를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차박할 때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 안에 블랙이었어요. 블랙이었는데 여기를 조금 화사하게 하고 싶어서
우드로 하고 싶었으나 그것 또한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화이트로 탈거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부분 부분 다 마스킹을 해서 직접 뿌리는 방식으로 짜잔, 이렇게 굉장히 화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옆문도 이렇게 우드를 하나 댔고, 자 원래 이제 싸돌이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회색으로 스피롤탄 도색을 해놓으셔서 아 지금 보면 참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때가 참 예뻤는데 색깔을 바꾸고 싶어서 도전을 합니다. 자가 도색을 합니다. 진짜 재료비 포함해서 한 10만원 정도 든 것 같네요. 마스킹을 하고요. 원래는 파스텔 톤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 색깔의 파스텔 톤을 덮기가 힘들다고 해서 올블랙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넙니다. 무광이 아니라 유광으로 바릅니다. 정말 이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때 아주 신났었습니다. 이때 아주 막 자, 정말 쨍한 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오돌도돌 뭐 머리카락 같은 거 다 들어가고 유성으로 발랐어야 되는데 수성 붓으로 해가지고 정말 예. 자, 그리고 마치 그 랩토나이너를 바른 것처럼 정말 오돌도돌하게 아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차를 보게 됩니다. 인스타에서 아 그래 내가 원래 원했던 게 이런 파스텔 톤이었어. 파라솔 색깔과 맞추면 기가 막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 검정색에 노란색을 덮으려고 하니 진짜 이때 동생이 친동생이 도와줬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서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발라야 되나?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다고 해서 전문 도색장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쭤보니까 350을 달래요. 물론 진짜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 정말 너무너무너무 절망을 했었는데 페인트도 부족해서 페인트를 한 번 더 사러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칠합니다. 자 이때까지도 이렇게 푸르스름한 부분이 있는데 나름 칠해지고 있었어요. 자 한 번 더 칠합니다. 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흐른다고 표현하죠. 정말 두께가 엄청 높아졌고요. 뒤에도 이렇게 너무 두껍게 바르다 보니까 진짜 그냥 무슨 초콜릿처럼 이 두께 보이시죠? 여기도 원래 두께가 아닌데 이만큼이 더 두꺼워졌어요. 한 달 동안 손톱을 누르면 엠보싱처럼 들어갔습니다. 마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뭐 이런 문짝 다 흐르고 있고요. 지금도 이 상태입니다. 처음에 제일 대박이었던 게 이 키도 그냥 칠해버려가지고 키를 못 넣습니다. 칼로 다 도려내서 여기도 튀어서 이쪽도 2차 보수를 했습니다. 검정색으로 도색도 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쪽 안쪽 칠까지 요런 상태입니다. 색감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정말 거의 귤 피부처럼 지금 돼있는 상태고요. 자 이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상태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 여기가 막 굳은 걸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 흐른 자국 마치 뭔가 뭐 지렁이 같은 느낌도 있고 나름 뭐 예술 작품처럼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 찍을 땐 괜찮아요. 사진 찍어놓으면 괜찮은데 캠핑 가기 전에 항상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가는데 그 커피숍 앞에 항상 차를 대고 샀었는데 요즘은 멀리 대고 걸어가서 사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자 그리고 휠도 도색해줍니다. 휠 도색은 제가 예전부터 차를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셀프로 많이 해봐서 요것도 노란색에 맞게 화이트로 도색을 해줍니다. 요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 스페어 타이어도 하얗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보면 노란색 파라솔과 차가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또 심심해서 이런 걸 합니다. 포차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포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발을 다 해서 이렇게 손글씨로 적어서 이렇게 상도 하나 사고 자 못 먹는 잎새주도 하나 샀습니다. 막걸리도 샀고요. 이거 누구 친구 준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 이슬톡톡.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싸돌포차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제작도 했고요. 싸돌바라고. 근데 이런 거 만들어놓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예전의 추억이지만 감사하게 싸돌이를 입양해오고 나서 방송국 섭외가 와서 MBC 신박한 네바퀴 여행에서 이렇게 싸돌이를 촬영을 했습니다. 아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듬직한 느낌. 아 이렇게 다시 도색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이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현재 싸돌이 동해 바다 갔을 때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나름 느낌이 있습니다. 멀리서 봐야 아름답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참 이렇게 좋은데도 많이 다녔고요. 이렇게 파라솔과 함께 멋진 사진도 남겼고, 이건 여수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참 이 노트펜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면 이렇게 실내 도색했던 핸들까지 이렇게 예쁘게 해 놓았습니다. 자 실내를 보면요, 이렇게 이부자리 하나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좌식으로 쓸 수 있는 테이블 하나, 핑크 테이블 하나, 그리고 던킨에서 썼던 의자, 지금은 다른 의자를 쓰지만 이렇게 평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쪽 올라온 부분을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안에서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설명은 끝났으니까 실제로 싸돌이를 직접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